올해부터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모빌리티와 대중교통 환승 할인이 시작됐는데요. 기존엔 시내버스와의 환승만 가능했는데 이젠 도시철도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이 크게 늘 걸로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도시철도에서 내린 승객이 역사 앞에 늘어선 공유 킥보드에 교통카드를 가져다 댑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나 들을 법한 환승 알림음이 흘러나옵니다. 환승입니다.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공유 모빌리티와 대중교통 환승 할인이 시내버스에서 도시철도까지 확대된 겁니다. 기존 공유 모빌리티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기기는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끝입니다.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같은 대중교통처럼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승 할인 혜택을 받으면 공유 모빌리티 기본 요금은 공짜, 분당 주행 요금도 10% 수준으로 대폭 깎아줍니다. 부산대역에서 내리셔서 아니면 장전역에 내리셔서 주로 환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했을 때 많이 안 하게 되면은 2,000원 이상인데 환승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는 지하철 요금에 플러스 몇백 원밖에 이용 그 추가 요금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부산대 인근에서만 시범 운행 중인데도 한 달에 60건이던 환승 이용객은 도시철도 환승 이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뭐 언덕뱅이나 조금 거리 있는데 가는 거 택시 기본 요금보다 싸다고 하면은 이용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관리만 잘 되면 엄청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저는 대구에서 사는데 저희 지역에도 공유킥보드가 많긴 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고 환승에서 할인되는 거 알고 또 가격이 저렴하면 아무래도 좀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용객 증가로 무단 방치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부산시는 방치된 장치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게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각광을 받는 수단이다 보니 이것에 대한 또 이용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도 환승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뭐 견인 대책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공유 모빌리티가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